수상한 갑부가 있다는 한 동네. 손님들로 운전성실을 이루는 걸 보니 갑부의 가게가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손님들 사이 떠도는 갑부에 관한 소문.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지고 뛰어가 봤더니 그 덩치 큰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. 누구한테 맞은 것 같아요. 아 글쎄, 저 사장님이 맨손으로 사람 때려 잡았대요. 글쎄, 나 그런 경우 처음 들었네요. 인상은 좀 무서워요. 근데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 모든 소문의 주인공, 갑부의 정체는 과연? 제가 직업이 한 서른 가지 넘거든요. 모조리 갈아서 뼈와 살을 분리해야 맛있지. 오늘부터 진짜 갑부라는 이 남자. 서른 번 망하고 대박 났다는 수상한 비결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.